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이 지명들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참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딸들은 안경을 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안경을 안 쓰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17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열두 지파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곳에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지금으로 보려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옥토 같은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하셨고 그 고센 지역이 그 애굽 지역에서는 꽤 좋은 옥토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요셉의 총리 대신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축복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두 지파를 형성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비록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요셉의 믿음 속에는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우는 그 순간에도 그가 먼저 고백했던 것은 나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라고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런 사랑의 기초의 공동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터전을 닦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열두 지파에 편입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면서 유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경계와 경책의 말씀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큰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원래 그 당시에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배의 상속에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의 서모 필라와 간통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장자의 지분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인 시므온과 레위 또한 여동생 디나가 겁탈했던 것을 보고 여동생 비라를 여동생 디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겁탈했던 민족을 다 가서 잔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상속받기를 제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늘 사랑하면서 그에게 어쩌면 두 배의 상속을 내리지 않았을까. 물론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므낫세 지파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주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48장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과 아들이 있는 곳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장자여서 오른쪽에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운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거꾸로 원래 정상대로 하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했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뻗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게 뻗어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그냥 손을 온전히 뻗어서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에브라임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적인 관습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언제나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이미 요단 동편에도 이미 있었고 이제 서편에 또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많은 면적과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특히 아주 특별한 은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라고 했는데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해당하는 슬로보앗의 다섯 딸들입니다. 슬로보앗의 다섯 딸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섯 딸들에게 이렇게 상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관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은 남자에게만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부분 여자 상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큰아버지가 딸만 둘이 있으셔서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저희 큰형이 양자로 갔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마 한 30-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 장자 상속 그래서 자식들을 아들이 없을 때는 다시 아들을 양자 삼아서 그 양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법으로도 두 배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상속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한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법에도 장자에게는 두 배 이상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상속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00년 전에 성경에 이때만 하더라도 부족국가 시대 아닙니까? 이 부족국가 시대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의 삶에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그 땅을 배분해주는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모세에게 가서 요구를 해요. 아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미 3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습을 가지고 남자 중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이 기업을 물을 자들이 여성에서도 공평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차별은 우리 사회 안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마 지도자를 뽑거나 지도자의 위치까지 직장에서 올라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일까를 보니 뭐 조금 부서마다는 좀 다르지만 여성 중에 3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10%에서 많이 돼봤자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급 이상 고위직에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기업으로 가면 더 많이 그렇습니다. 기업으로 가면 여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직급은 그냥 평사원 정도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서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단마다 조금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보수 쪽 교단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뽑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없는 교단도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성을 뽑자고 했던 그 교단도 10%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이 용기 있는 요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오히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돕는 배필 오히려 돕는 사람으로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여성들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왜 이 사회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편견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남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는데 여성 지도자들이 똑같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남자들은 바람펴도 되는 거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사회가 이 사회 속에 남자는 언제든지 바람펴도 된다
라고 인식되는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여성 인권 그리고 여성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 역사는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여성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성들은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이 훨씬 더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투표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우리 예비투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들은 다 자기 이름을 기록해라. 그런데 아무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슬로브앗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 거룩한 열망과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슬로브앗 여인들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여성들을 존중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브앗 여인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그냥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주 멋있는 여성들이 슬로브앗 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엘르아살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 분배와 이 모든 기업의 주인이 되시고 상속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그렇게 요구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는 슬로브앗 여인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나 이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급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므낫세 지파의 오늘 나눔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는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더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땅의 많은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와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점령하여 살았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삼촌 지파인데 그 두 지파가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땅이 있었지만 그 안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그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싸우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우리 집사님과 또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갈 때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읽어가다 보면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 비결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가 미워지면 뭐하라고요? 그분을 위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담임 목사가 미워지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미워지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금방 화가 났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하나 풀어지고 놀랍게도 그분이 마음을 열고 화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세우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번에 장로님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능력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받는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으며 예수님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겠으며 예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겠느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반문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예수님의 돌보심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문제를 양보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아시죠? 바나바와 싸워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서 주도면밀하게 뒤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양보와 배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을 수 있을 때 나를 주님 앞에 언제나 세울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거룩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새롭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